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응급 상황에 대해서 사후에서 사전에 대비를 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어가지고 사후에서 이제 영덕도 보건소하고 협조해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오늘 그 나름대로 좀 철저하게 좀 배우셔가지고 우리 주변 상황이나 뭐 가족들한테 뭐 그럴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긴급 상황에 이제 받으시고 유익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바쁘신 대로 이렇게 이렇게 만나뵙게 가깝고요. 오늘 시간은 한 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자동 심장택배기 두 가지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행하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좀 질문 좀 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질문을 이거 방금 나타났죠. 아, 이제 팔 툭 펴시고 손목을 살짝 꺾어보세요. 이렇게 팔 툭 펴셔야 돼요. 이 같은 우리가 항상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약사 이게 얘기해요. 한번 좀 해보셨나요? 처음이시죠? 네. 자, 실습하기 전에 몸을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트레칭. 자, 갑자기 또 힘을 쓰시면 자, 힘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환자 발생하면 이거 어디로 연락하시죠? 119에요. 자, 119에 대한 도움을 좀 과연 했을 때가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죠? 가운데 쭉 내리시면 여기가 명치라고 하죠? 여기서 흉골의 절반. 이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흉골의 절반에서 요하는 절반이에요. 절대 명치 보이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바로 심장은 너무 미치겠다. 아?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시 손 들어보세요. 요 명치에 딱 올려보세요. 내 명치에. 그 다음에 요 명치에서, 자, 왼손 두 손가락 꼭 올려보십시오. 바로 그 위에. 바로 요 위치가 심장 위치. 자, 여기를. 자, 이때 우리가 눈, 대, 하나, 둘, 셋, 딱 속도가 있어. 속도가 분당 100. 유지 한 2m로 나오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골든타임. 4분 이내 도움을 주게 되면 거의 운전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처치가 안 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를 수 있겠죠? 4분, 5분부터는 어떻게 해요? 심장에서 뇌로 흐르게 한다면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패드가 있어. 패드는 원래 손에 연결되어 있고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편의상 열어놓은 거예요. 자, 성인! 성인용 모두입니다. 패드 부착 위치를 확인하여 부착하십시오. 자, 패드를 뜯어서 열게 되면 패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패드는 붙일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빨간 표시죠? 자, 왼손으로 보시네요. 왼손. 오른쪽 어깨. 여기 세 번 표시죠? 뼈. 패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아래. 여기 보면 자, 이걸 떼서 자, 오른쪽. 패드를 확인하여 붙여. 주십시오. 맨몸에 붙입니다. 맨몸에. 그 다음에 이걸 띄워서 패드를 자, 확인하여 주십시오. 겨드 옆구리 이렇게 붙여요. 그죠? 자, 이렇게 붙이면 얘를 받아서 패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멀리 떨어지십시오. 손을 띄세요. 환자의 손을 띄세요. 심전도 진단 중입니다. 심전도 진단 중입니다. 자, 분석기 손을 띄고 계시다가 전기 충격 준비 중입니다. 이때는 압박하세요. 계속 피를 돌려야 돼. 압박하세요. 불빛이 깜빡이는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자, 이거 뒤로 누르죠? 이거 전기 충격 버튼, 재생 버튼이라고 해요. 이때는 반드시 환자가 모두 손을 띄세요. 전기 충격 버튼이 눌러지지,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흉부 압박을 시행하십시오. 지시하죠? 압박.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얘는 30번 압박. 호흡을 두 번, 다섯 번을 주시네요. 그 시간이 2분으로 돌려요. 2분에 다시 재분석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압박하세요. 반복해주세요. 성인용 모드입니다. 하시다가 패드 부착 위치를 확인하여 패드 열어보세요. 부착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이쪽은 어깨. 압박을 하세요. 압박 하세요. 요거 뛰어야지. 예, 뛰세요. 예, 뛰세요. 오른쪽 어깨, 쇄골뼈 아래. 자, 뼈 있죠? 뼈 아래 붙여야 돼. 자, 살짝 손을 뛰시고, 저 아래. 요렇게, 요렇게 붙으세요. 아, 요렇게. 요렇게. 자, 압박하세요, 계속. 자, 그 다음에 한 또 뛰세요. 자, 하나는 뛰어서, 옆구리. 네, 여기, 옆구리. 여기, 옆구리. 저쪽. 안돼 여기. 더 빠르세요, 더 빠르세요, 더 빠르세요, 빠르세요, 더 빠르세요. 빠르면 안돼. 빨라, 너무 빨라. 빨라. 하나, 둘, 헤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자, 이렇게 붙이면 얘가 멀리 떨어지십시오. 손을 뛰세요, 라고 해. 손을 뛰세요. 잘 뛰세요. 심전도 진단 중입니다. 자, 분석 중에 손을 뛰셔야 돼. 심전도 진단 중입니다. 장기 충격 준비 중입니다. 이때는 아빠 하세요. 누가 하든 아빠 하세요. 아빠. 아빠. 예, 하세요. 아. 불빛이 깜빡이는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자, 불 들어오죠? 손을 뜨세요. 손을 뜨세요. 누르시면 돼. 누가? 이건 눌러. 아, 요거.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하나 압박하세요. 현재 압박을 시행하십시오. 압박하세요. 계속 하세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잘 듣고. 더 빠르세요. 더 빠르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소리를 내면 할 수 없어요. 강경, 강경, 내봐, 내봐. 네, 아주 우선이었죠. 자, 안전 판단 내면 같이 의심하기, 의심하기. 자, 무릎 앉아 보세요. 자,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환자 강경, 좀 의심을 좀 하시고요. 좀 더 가까이 매기세요. 5cm 정도. 그다음에 한쪽 무릎을 어깨에 맞추고 살짝 가지 버려주세요. 자세를 잘 잡으시겠죠? 이때, 자, 환자 얼굴 보십시오. 끼우시는 거예요. 다 같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양쪽으로 하세요. 반드시 양쪽으로 하세요. 여보세요. 빠르게 보일 수 있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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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 반응 없어요. 어떻게 해요? 같이. 우정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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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119 좀 전화 받으세요. 자, 질문이 신분. 119. 그 다음에, 자, 앞에. 포크레이 신분은? 뭘 달라고요? 실경기. 중간에 손목 있잖아요. 우리 손가락에. 나도 심장 실경기. 오셨죠? 심장 충격. 다시 할 거, 이거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연속으로. 자, 다 같이. 앉아가세요. 앉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가면. 가면. 예바. 예바. 의심하기. 의심하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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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먹고 있잖아요. 상의 팔에 상의. 상의 팔에. 심장 치료 뒤로 무당에 필요한 것을 찢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 다음에 아까 압박이 치고 돼요. 압박이 치고. 또 올려보세요. 아까 심장이 치고 돼요. 자. 이렇게 올려보세요. 절대 명치도 안 돼요. 명치에서 손가락 올려요. 우리 장소는, 자, 거기를 딱 올려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올리신 다음에, 내 손끝을 딱 대시고, 딱 붙게 생각. 네. 그 다음에, 내가 몸을 이렇게, 이렇게 세요. 자, 90도 각도. 이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자, 가! 자, 이렇게 사람 못 잡아요. 자, 실컷, 실컷. 자, 열 번만 실컷 해서 합니다. 자, 요 앞에, 첫째 제일 하나 그게 5cm 자, 8번 눌러보면 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자, 평소에 잘 좋아요? 네 자, 그게 5cm 누르시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합니다. 자, 3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하나, 이렇게 쏘세요. 자, 선생님, 여기,
팔꿈치 딱 올리고 팔 좁히시고 자 몸을 이렇게 세우세요. 그죠? 자 심호흡을 다 힘껏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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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일찍이 앞서서 수고해주신 김수석 대표님하고 박영희 팀장님 박수 한 번. 예. 사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앞으로 저 잊지 말라고 해서 또 사회에서 기념품을 마련했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차우 회장님이 좋은 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절 한번 씻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한 번 더 보시면서. 자, 박영희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요. 한 번 더 사회. 네. 네.